우리 저 정영주 씨가 남자를 때려 눕힌 적이 있다는 얘기. 지금도 때려 누워 계신다는 얘기가 있어. 지금도 누워 계신다는. 소식은 그 이후로 못 들어서 살아는 계신지. 네. 그 아주 오래 전에 그 휴대폰이 굉장히 네. 큰 휴대폰. 아, 무전기, 무전기. 예. 무전기. 소토마공. 네, 별명이 망치였거든요. 망치, 어,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 휴대폰을 갖고 다니던 시절이야. 전철을 이제 그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슬슬 이 남자분 얼굴이 이 제 얼굴과 제 팔 사이 이리로 오, 들어오시는 돌아왔다. 거예요. 그게 이제 맞은편 그 유리창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. 예, 예. 그래서 왜 그러지?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쓱 내렸어요. 예. 그리고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이쪽으로 꼈더니 또 이리로 얼굴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느낌이 이미 네, 신체에 접촉되는 부분의 느낌이 앉아 계시는 어머님이 가방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갑자기 날 보시더니 네. 이상하다고. 아, 신호를 해줬구나. 이상해. 뭐 이런 표현을 하시길래 네. 제가 안다고, 괜찮다고. 아니, 어머님 놀라실 것 같아요. 근데 잠깐 이제 전철이 있으니까 밀착이 되잖아요. 근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. 그래서 겨드랑이에 있는 그 망치를 이렇게, 망치. 이렇게 껴내서 정확하게 딱 유리창에 비치는 모습을 이렇게 근데 그게 휴대폰이 이렇게 안쪽이 꺾여서 맞아, 여기 맞아. 닿는 면이 D자로 꺾여 있어요. 네. 얼굴의 사이즈가 딱 맞아요. 그렇지. 여기하고 여기 찍히는 거지. 여기가 여기가 정확히 급수예요. 네. 순간 아마 혼절하셨어. 기절하셨을 거예요. 그래서 쓰러지셨어요. 쓰러지셨는데 모양새가 아주 별로였어요. 네, 이 바지 쪽이. 전체를 한번 뒤집어지고 그 사람은 멋있다. 옆에 있는 남자분한테 뒷덜미 끌려서 내쫓기시고 문이 닫혔어요.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저는 전철 안에 모든 분들께 승객분들께 박수를 받는